네, 안녕하세요. 윤균 작가입니다. 오늘은 안양에 있는 온유 갤러리에서 저를 포함한 김민경 작가, 그리고 성태인 작가의 익숙하거나 혹은 낯설거라는 주제로 전시를 하고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아, 어떤 작품이 있는지 한번 보러 가실까요? 어, 안녕. 어, 왔어? 세상. 어, 일찍 오셨네요. 네. 아,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오세요. 네. 네. 자, 오늘은 이렇게 저희 김민경 작가와 성태진 작가, 저를 보는 3인전을 해요. 그러니까 제목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익숙하거나 혹은 낯설거나. 그럼 우선 그 김민경 작가님 작품부터 한번 잠깐 네. 설명을 들어볼까요? 뭐 제 작업은 그동안 네. 많이 보셨잖아요. 네, 많이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동시대에 같이 작업을 하고 있는 작가니까. 아, 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인물을 같이 하니까 좀 많이 엮였던 것 같아요. 예전부터 우리가. 예전에 그 저희 육산 빌딩에서. 육산 빌딩. 네, 그게 벌써 11년도 했으니까 한 8, 9년? 아, 기억 네. 잘하시네요. 네. 제가 우선은 얼굴을 좋아하니까, 얼굴 위주로 하니까 인상이 많이 남았었어요. 그때 작업.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거의 그때 작업의 스타일인데. 네. 이 작업이 아마도 제 작품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제일 익숙하게 느끼시는 작업일 거예요. 그래서 뭐 제 작업은 인물을 모델링을 하고 그 모델링한 인물을 방향별로 사진을 찍고 그리고 컴퓨터 그래픽으로 배경이랑 그 눈동자 이런 걸 그려넣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부조 형태로 머리나 인형, 액세서리를 덧붙여서 다시 이체를 평면화 시켰다가 다시 또 이체로 만드는 전문용어로는 이게 부조죠? 그래서 저는 그냥 편하게 부조 액자라고 설명을 해요. 네네. 그러면 이 모델은 실존에 있는 모델인가요? 사실 저는 인물을 만들 때 특정 사진을 보거나 아니면 뭐 제 자화상을 만들거나 하진 않고요. 그냥 제가 생각하는 여성상. 이미적으로? 그러니까 네. 대략 이런 여성이다. 그래서 몇 번 이제 모델 안에 있는 인물도 몇 차례 거쳐서 바뀌었는데 약간 나이가 조금씩 들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때는 좀 연도가 2014년도면 아직은 그래도 예, 현재 이렇게 있는데 다시 작업하는 모델링은 조금 더 성숙해질 것 같긴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이 다음으로 이제 한 게 어떤? 지금 네네. 가장 이 전시에서 최근 신작은 패브릭으로 이런, 작업한 예, 좀 바뀌었네요. 네. 지금 이제 보면 아까 저기서 이쪽으로 네. 지금 보면 배경은 좀 그 미니멀하게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배경에 좀 이렇게 들어가고 약간의 맞아요. 뭐 심리적인 뭐 변화가 팝적인 느낌의 미니멀한 색깔 대비로 계속 작업을 하다가 패턴이 많이 들어가는 시점에 좀 저도 좀 생각이 많았던 것 같기도 하고 우선 제약을 두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미니멀하고 깨끗하게 그리고 팝아트 뭐 이런 이미지로 이렇게 붙여지는 게 아니라 저는 그치. 그냥 자유롭게 다양한 소재를 써서 어떤 느낌인지 알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작업하면서 가장 했던 게 보면 그냥 저는 좋아서 그렸던 부분들인데 어떻게 팝이라는 어떤 그 네. 굴레에 막 갇혀주려고 하다 보니까 우선은 이 작업에는 약간 이제 제 개인적인 얘기라면 이제 엄마 엄마에 대한 이제 좀 스토리가 담겨져 있어요. 엄마가 이제 천이나 패브릭 이런 거를 활용해서 이제 뭘 많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어릴 때부터 천이 굉장히 익숙한 뭐 손으로 바느질 하는 것도 좋아했고 우리 어렸을 때 종이 인형 가지고 놀잖아요. 맞아. 사실 거기서 좀 시작된 아이디어들이에요. 그래서 피규어 보면 얼굴은 다 똑같은데 머리만 바꿔끼면 다른 인물이 되고 이름 다 다르고 뭐 인형놀이 할 때 네. 네. 저 어렸을 때 좀 인형놀이 이런 거 좋아했어가지고 저는 그 가위질 잘했어요. 자꾸는 사촌 동생이 제가 다 잘라줬어요. 저 직접 이렇게 그려서 종이 인형 어깨 이렇게 해서 만들고 근데 그게 여기 있어요. 이게
베이스에 있고 실제로 지금 이 작품들 외에 전신 조각이 있는데 그 작업은 이제 머리뿐만 아니라 의상을 변화를 주면서 제가 인형놀이 하듯이 그렇게 작업한 시리즈가 또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보면은 두 명도 모델 중에 두 명이 좀 됐고 좀 많아졌고 사실 저는 보통 한 명 정도 하거든요. 근데 민경 씨도 보면 거의 예전에 한 명? 아, 네. 그렇죠. 초반에는 거의 인물 한 명에 집중했던 작업들을 반복적으로 컬러 베리에이션만 줘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더 팝적인 요소로 많이 그렇죠. 보신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요즘에는 좀 여러 인물이 들어가면서 군상의 이미지가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관계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담고 싶은 그쵸. 부분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혼자 있으면 이렇게 혼자 개인적 얘기로 하다면 저도 최근에 좀 비슷할 수도 있는데 저도 약간 군상 작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 이제 내용 좀 들어가게 되잖아요. 개인 작업 하는 것보다는 사실 제 작업의 타이틀이 위장된 자인데 네, 맞아요, 맞아요. 저는 작품 제목이 사실 다 똑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스스로 조금 변화를 줘야 되는 것인가 하고 고민할 때도 있는데 우선 큰 맥락은 작품 하나하나보다 전체 작업이 저한테는 위장이고 표현이고 그래서 뭐 이 작업은 이렇고 이 작업은 이렇다가 아니라 그냥 제 작업 전체가 하나의 이제 위장이고 표현이고 그런 거죠. 민경 씨 이제 조서를 전공하셨잖아요. 이제 아까 부조 이거 해라고 했지만 이렇게 보면 이제 약간의 이제 조각품이 이제 나왔는데 이게 부조를 하다 보니까 사실 좀 갈증이 있어요. 그렇죠. 원래 했던 어떤 그런 거 나도 이거 할 수 있어 이런 거. 아 그것도 있고 네네. 입체 작업이 너무 하고 싶은데 또 인물 작업 외에 그 전신 작업으로 좀 새로운 방식으로 풀어나가고 싶어서 조금 느낌은 다르게 보이실 수 있는데 좀 그러니까 처음에 저는 이게 딱 봤을 때 민경 씨 작업인가? 라고 왜냐면 약간의 그 맞아요. 민경 씨가 딱 갖고 있는 게 어떤 있잖아요 그런 본인만의 어떤 그게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닌가? 라고 하다가 이제 우선은 양면 부조의 형식을 합해서 입체를 만들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평면 느낌인데 약간 입체 형식으로 요즘에 이제 뭐 아파트나 건물 앞에 작가들 조형물을 그렇죠, 세우잖아요. 야심차게 조형물을 혹시 들어갔나요? 들어갔죠. 오. 서울역 그 자이 그 센트럴 이렇게 안에 조경 안에 이렇게 있는데 좋은 곳에 들어갔네요. 사실 저도 4.5m 사이즈의 작업은 그렇죠. 처음 해보고 눈으로 보고 하니까 그 약간 쾌감이 있더라고요. 어떤 뉘앙스인지 알 것 같아요. 저는 스스로 만족하고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뭐 다른 작쪽에 지금 작업도 있는데 가서도 설명 주실까요? 지금 이쪽에 DP된 작업들도 아까랑 비슷하게 디아색 작업, 입체 작업, 그리고 패브릭 작업 여기는 인물 한 명씩에 조금 더 집중을 했고요. 네네네. 그 약간 그 있잖아요. 여자애들이 그 뭐죠? 그 화장하고 이렇게 머리 막 그런 느낌 좀 나네. 그 가채에 제가 영향을 좀 아이디어를 하면서 가발 가채 그런 게 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소재 같은 게 어떻게 보면 약간 패브릭이라는 느낌이 약간 좀 옛날 느낌이 좀 나잖아요. 약간 엔트로? 그 퀼트천 자체는 뭐 유행?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냥 몇백 년 전부터 그리고 그 퀼트의 매력을 느꼈던 포인트는 각각 천의 개성도 강하지만 그 천끼리 만났을 때 그 부조화 속에서 만들어지는 조화로움 이런 것들이 크게 다가왔는데 그게 이제 사람 안에서도 욕구나 내면의 그 다양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서로 상충되고 부딪히면서도 또 그게 하나의 그 본인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내용적인 부분을 좀 연결을 시켜서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진짜 방금 말한 뭐 부조화 같은데 또 이렇게 하나하나 놓고 보면 상당히 강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게 또 조화롭게 딱 하나 이런 형태가 딱 만들어져가지고 더 느낌이 약간 요즘 유행하면 뉴트로? 막 이런 느낌? 현대적이고 더. 근데 참고로 저는 이거 뭐 약간 좀 보고 싶어. 저랑 작품을 이렇게 교환할
아, 완전 괜찮은가요? 저 마음에 들어가지고 원하신다면 제가, 네, 완전 영광이죠. 네. 뭐, 아무튼 제 뭐 아, 그럼 이제 이거는, 저를 그려주시는 건가요? 네, 원하시면 네, 얼마든지. 제가 원래 그 안 그래도 제가 이런 네. 거 하는 것도 또 그 사람을 만나면 또 제 주변 인물들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마음에 완전 들어가지고. 영광입니다. 사실 우리 작가들은 그렇게 해요. 어떻게 보면 돈 주고 살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각자가 그렇게 어려우니까 좀 서로 마음에 들면 같이 이렇게 합의하에. 근데 그 전에 팔리면 어떡하죠? 그럼 지금 바로 딱지. 아무튼 오랫동안 봐왔지만 직접 이렇게 설명을 듣는 건 아, 처음이거든요. 네. 저도 좀 신나서 얘기한 것 같아요. 저도 약간 고민점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너무 오늘 설명 좋았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은 우리 이제 두 번째 작가, 우리 성태진 작가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진아. 내 친구예요. 네. 우주의 평화가 찾아와서 또 하루 멀어져 간다. 일본에 의해서 파헤쳐진 어떤 그 화성 침공 시리즈가 있는데 티라노사우루스, 알로사우루스 이거의 배경 약 3억 5천만 년 전에. 미안한데 웃어도 돼? 응.